고양이가 양주를 따라 마시고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자기 모습을 보며 경악합니다. 원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건설 중인 억만장자였습니다. 부럽죠? 근데 어쩌다가 고양이가 되었을까요? Seriously? 주인공 톰은 누가 봐도 성공한 뉴욕의 억만장자이지만 가족에겐 소홀한 워커홀릭입니다. 심지어 하나뿐인 딸의 생일도 잊고 있었죠. Oh, damn it. It's not today. Tomorrow. Oh, well, then I haven't missed it. Father of the year. 이런 톰이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딸이 갖고 싶어하는 선물을 묻는데 하필이면 톰이 질색하는 고양이를 갖고 싶어합니다. Well, that's in your price range. I hate cats. They puke all over the house. They shed all over everything. 하지만 큰아들의 잔소리와 부인의 지속된 전화에 못 이겨 결국 고양이를 분양하러 갑니다. 네, 지금 고양이 사러 가는 거 맞습니다. 분노의 질주로 5분 만에 도착했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고양이 분양소. 음산한 기운의 주인으로부터 서둘러 고양이를 분양받고 떠나려는 순간, 미국 최고층을 목표로 건설한 자신의 빌딩이 사실은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톰은 집에 들리기 전 책임자를 신문하러 회사에 갑니다. 그리고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날 굳이 건물 옥상에서 이야기를 나누러 갑니다. 벌써부터 번개가 한 건 할 것 같은 냄새가 나고 분노한 톰은 조현민급 샤우팅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고 통보를 하는 순간 안테나로 번개가 떨어지고 그 충격파로 인해 톰만 난간으로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뒤바뀌어버린 갑을관계. 그렇게 꼼짝없이 추락사하려던 순간 천만다행으로 고양이 바구니가 난간에 걸쳐져 창문으로 튕겨 들어옵니다. 이렇게 무사히 구조된 듯 하였지만 자신의 몸은 의식불명 상태이고 고양이 몸속으로 의식이 들어와 버립니다. 아무리 소리질러 모아도 고양이의 울부짖음으로 들릴 뿐입니다. 집에 도착한 톰은 처음에는 글씨를 써서 자신을 알려보려 하지만 한석봉급 필력. Okay, that didn't work. 뒤이어서 자신을 의미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보아도 그저 놀아달라는 고양이처럼 보일 뿐이죠. I'm stuck in a cat. What's to play? 다음 날에는 냉장고에 붙어 있는 알파벳들로 글씨를 써보지만 이 역시도 소용이 없습니다. If you want food, it's in the bowl. 결국 점차 고양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톰. 머리도 이쁘게 빗고 잡기놀이도 하고 목욕재계도 하지만 매사가 불만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아빠가 자신과 놀아주던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딸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가족에게 무심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I'm so sorry, baby. Not now. 그렇게 고양이가 되고 나서야 가장의 역할을 오히려 더 잘 수행하는 톰. 딸과 놀아주고 춤도 같이 추고 심지어 공부도 가르쳐줍니다. That was the right answer. 외로운 아내에겐 곁에 있어주기도 하며 고양이가 되었다는 것만 빼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흘러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떨어지게 내버려 두었던 임원이 회사를 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큰아들이 이를 눈치채고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미 이사회는 등을 돌린 상태. 이에 톰은 아들을 돕기 위한 서류를 주기 위해 회사에 몰래 잠입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못된 임원은 톰이 찾던 서류를 앞서 발견한 상황. 자신의 모든 의결권을 큰아들에게 넘긴다는 서류였죠. David knows he has to know. If he knew, we wouldn't be here. 이렇게 마지막 희망이 세절당합니다. 회사와 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미스터 캣이었습니다. 그리고 존나 재미없습니다. 근데 왜 했냐고요? 진짜 나만 없어.
이 영화 성인에겐 다소 유치하고 뻔한 영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만 추천드립니다. 혹은 아이들과 함께 가볍게 볼 수 있는 가족 코미디 영화로 추천드립니다. 지옥이었습니다.